야, 얘 옮겨. 난 화장실 갔다 간다. 아, 쫄보게. 빨리 갔다 와라. 토끼면 죽는다. 뭐야, 왕다민. 네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? 다리 아래 공사장. 그쪽에 왕다민이 있을 거야. 너 누구야? 무슨 장난질이야? 빨리 가보는 게 좋을걸? 뒤통수 맞고 기절한 것 같던데. 야! 너 뭐야? 야! 너 뭐야? 뭐냐고! 씨, 이것도 함정 아니야? 아니야. 김청현 그 새낀 돈 안 될 일은 안 할 텐데. 젠차. 젠차. 왜 갑자기 멍청하게 굴었어? 뭐야? 저긴 또 왜 여기 와 있어? 뭐냐? 너도 김청현이랑 한 편이야? 아이고. 아니라고 하면 믿어주냐? 씨발, 역시 함정이야. 으아, 이런 씨. 야, 왕다민이 호구스키야. 어이, 그냥 뛰어들면 위험할 수도 있다. 배가린, 멈춰라. 씨, 왜 이것밖에 안 모였어? 내가 우스워? 불러. 아니, 애들이 차가 막혀서 오고 있는 중이래. 야, 조용히 해. 우리가 온 줄 모르는 것 같아. 뭐냐, 도민준. 왜 제정신이지? 아니, 설마 왕다민을 납치해서. 애들이 적은 게 이상하긴 한데 지금이 기회야. 애들이 더 늘어나면 왕다민을 구출해내는 건 어려워져. 김찬인이 문제지. 쟤 존나 잘 치잖아. 무시하지 마라. 내가 막아서 볼게. 너희는 애들이랑 왕담이를 맡아. 그러고 보니까 너? 잡담은 나중에 해. 언제 애들이 다칠지 모르겠다. 아니, 이게 누구야? 웬 쥐새끼가 있나 했더니. 씨, 여기는 또 어떻게 알고 왔대? 동네가 존나 좁지 않냐? 올 것이 여기 말고 또 있냐? 이제 보니 쥐새끼가 아니고 박쥐새끼네. 형님은 버리기로 했어? 네 집으로 기어 돌아가려고? 씨발, 왜? 부럽냐? 얘들아, 저 새끼는 내가 맞는다. 갑옷 뒤지게 잡네, 같은 양아치끼리. 쟤! 여기 맞아라! 느려, 개새끼야. 소리 봐라, 맞으면 좆된다. 그래서 피하고만 있냐? 근데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...